안녕하세요. 성호 윤미장입니다. 여기는 이제 저희 집 양파를 심었습니다. 양파 10월 중순경에 이제 심은 양파인데 여기 이제 종류를 이제 세 가지를 심었는데 이제 카타마로하고 쯔리마로하고 이제 자색 양파를 이제 심었습니다. 근데 이제 날씨가 내일 영하 8도까지 여기 천안 지방이 8도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양파는 뭐 영하 20도까지 떨어져도 뭐 추위에 강하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 집 상토가 있어서 여기다가 지금 금방 이제 다섯 부대를 갖다가 저 작년 대파하고 요 양파 위에다 이제 뿌려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심은자가 이제 깨야 되니까 이제 뿌리도 잡아서 이파리도 막 안 이제 심어놓고 막 두 개, 세 개가 더 나와가지고 이제 막 지금 크는 과정인데 이제 날씨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이제 양파가 이제 겨울 이제 월동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또 날씨가 이제 또 풀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양파 현재까지는 이제 상태가 굉장히 좋고 이제 잘 살아서 이제 막 이제 클거비가 들어서 막 크기 시작하는데 날씨가 이제 추우니까 이제 크는 거는 좀 멈추고 이제 겨울을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양파는 추위에 강하니까 뭐 이런 거 안 뿌려줘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저희 집 상토가 이제 팔다 남은 찌꺼리 같은 거 쌓아놓으면 이렇게 이제 썩으면 이게 상토가 돼서 이거를 지금 한 대푸다 갖다 이제 뿌려줬는데 요게 이제 사이사이로 이제 비 오면 눈 오면 이제 녹아서 요런 데 흙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추위에도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도 또 덜 나가게 되고 또 봄에 막 바람이 불어도 이 비닐로가 날르는 것도 좀 덜 날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뿌려줬으니까 혹시 양파 심으셔가지고 비닐을 위에다 뭐 퇴비를 조금 뿌려주시든지 아니면 마사옥을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 비닐과 펄렁펄렁 안 내면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양파 심어서 흙이 쏙 들어간 데는 이렇게 흙을 좀 채워주면 양파가 아무래도 줄기에 흙이 덮여 있으니까 이제 동해표를 이제 덜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많지 않고 시간이 있으니 요 사이다 콤바인 집을 깔아줘도 되고 아니면 집을 요 사이다 이렇게 깔아주셔도 더 도움이 됩니다. 그 대신에 이 집까지 덮을 때 이 파란 부분까지 다 덮어버리게 되면 양파가 이제 햇빛을 못 봐서 광합성장에 묻어가지고 썩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요 사이다가 요 파란 부분 다 내놓고 이제 집만 깔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랑에 저희도 두둑을 좀 녹게 했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이 따뜻할 때 이제 11시부터 2시에 녹어서 도랑이로 물이 내려 쭉쭉 빠지게 도랑에 물 좀 안고 이게 해주시면 뭐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파는 이제 봄에 이제 고자리 파리하기는 한번 뿌리시고 해동될 때 이제 비료나 이 사이다 한번 뿌려주시면 이제 양파는 잘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 날씨가 너무 춥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토 좀 뿌려주고 이제 월동 준비에 들어갈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희 앞으로 뭐 날씨가 춥다 그래도 또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따뜻할 때 이제 비닐을 펄렁펄렁 거리지 않게 흙도 좀 얹어줄 수 있고 아니면 돌파리도 좀 이렇게 사이다 눌러놓으면 좀 좋고 저희도 전번에 심어놓고 내버려두니까 이게 막 비닐과 벌떡벌떡 들려가지고 양파가 어린 것들이 막 이 속으로 다 이파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돌파를 한 2, 30개 갖다 드문드문 눌러놨더니 이제 그래도 이제 펄렁거리지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흙 같은 거라든지 퇴비 조금만 뿌려주면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춥다 내일 아우 내일.